상명대 근처에서 짜장면을 먹고 백사실 계곡 산책을 해보려고 합니다. 바닥이 엄청 미끄러운데 상명대 방향으로 가까요. 기와지붕들이라 눈이 서먹히 쌓여서 아직 녹지도 않았네요. 여기다 한번 볼까요? 우와, 박찬호 작가님 나왔어. 이야, 시민이야. 시사인 오래 살아. 이런 게 바로 전시회를 치면 초대장. 저는 뭐 이게 어쩌다 뭐가 맞아갖고 뭐 이제. 우와, 눈이다. 갑작스럽게 눈이 내려가지고. 중간에 깔감 늘려서 조용히 건조하고 갈 수 있는 빨래방. 구독과 좋아요 클릭은 상위 3천을 힘나게 합니다. 아, 맞아. 상명대 근처에서 짜장면을 먹고 점심시간이니까 백사실 계곡 산책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무실이 완전히 숲세권입니다. 우와, 눈사람 귀여워. 날씨 좋다. 자, 백사실 계곡 진입로 나왔습니다. 바닥이 엄청 미끄러운데 여기서 좌측으로 올라가서 우측으로 내려올 거예요. 도심지보다 기온이 낮아서 바닥이 미끄럽네요. 너무 싫은 거 아닌가 모르겠다. 전망을 한번 보시죠. 상명대 방향으로 볼까요? 이쪽은 부암동 방향. 인왕산도 보이고요. 기와지붕들이라 눈이 서먹히 쌓여서 아직 녹지도 않았네요. 제가 어디 근무하는지는 회사명 쳐보면 나옵니다. 불쑥불쑥 찾아올 수도 있기 때문에 오시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빨아들고 쫓아보내야 되나? 커피 한 잔 타드려야 되나? 백사실 계곡 도착! 우와, 계곡물이 막 콸콸콸. 여기다 한번 볼까요? 삼각산 현통사 비구니 사찰입니다. 여기는 눈이 하나도 안 녹았어요. 점심 먹고 이렇게 산책할 수 있는 곳이 아, 너무 멋져서 아, 좋다. 내려가는 길은 이쪽으로. 오케이, 오케이. 눈 다 녹았어. 우와우. 이것은 안개가 아니고 수증기입니다. 오늘 점심... 말이 안 되냐. 오랜만에 촬영했더니 오늘 점심 촬영은 여기서 끝. 다음에 봬요. 빠이빠이.